아직도 멍은 안 들었어? 시원이 내가 혼내줄까? 아, 귀찮아. 절로 가. 시원이랑 같이 갈 거 아니지? 그럼 우리 집 가자. 내가 돼지 목살 구워줄게. 네 목살이나 관리하셔. 난 영철이랑 깻방 가기로 했으니까. 어? 문자 왔다. 스탠바이 PC방으로 4시까지 스탠바이. 야! 안 내놔? 야! 네가 뭔데 내 문자 지워! 아, 어디 PC방이었지? 넌 나랑 같이 집에 갈 거니까 게임방은 꿈도 꾸지 마. 치, 영천이한테 전화해보면 되지. 김경표! 똑똑히 봐. 오늘 너랑 같이 갈 사람은 영철이가 아니라 바로 나야! 가스레인지 불꽃보다도 뜨거운 눈빛, 짐승처럼 거친 손길. 이 자식 완전 남자다. 이거 놔! 일어나 가자. 괜히 화는 내고 난리야. 같이 가! 어, 나도 같이 가! 지금쯤 방송국에 소문 다 퍼졌겠지? 아니야, 아니야. 본 사람들 얼마 안 되니까 아닐 수도 있어. 그냥 여기서 깨끗이 덮자. 깨끗이. 유진이 형 어디 있어? 저 여기 있는데 아버지. 일로 나와 빨리. 아, 아버지 여기 3층이야. 여기서 죽어요. 글쎄, 나와보라니까. 어, 김 PD 마침 잘 만났네. 네?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진행이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? 아버지 그건 또 어떻게. 죄송합니다. 나요? 평생 우리 진행이 몸에 손가락 하나 안 대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. 에? 아유! 아, 아, 야! 이 아씨마 또! 아버지! 이런! 나가! 나가 이 자식아! 나가는 내 소정 타고 네 집 싹 내놔! 나가! 응? 아 근데 머리를 얼마나 잡아뜯었길래 얘가 날 붙잡고 울고불고 하냐고요? 아 제가 언제요? 이제... 안 되겠다 너. 집안 어른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당장 올라오시라 그래. 아니 왜요? 유시가문 장선이 머리끄댕이를 잡혔는데 대책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야? 너 창피하지도 않아? 아 그게 더 창피하니까 제발 그만하세요. 선배! 선배 죄송해요. 저 선배가 그냥 덮자고 해서 마음 풀리신 줄 알았는데. 여기요. 뭐 하는 거야? 선배도 제 머리끄댕이를 한번 잡으셔야 속이 풀리실 것 같아서요. 어서 잡으세요. 왜 이래? 이러지 마. 아 잡으세요. 글쎄 이러지 말라니까. 아 잡으세요. 아 머리카락했어. 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진짜. 아이고 망청 내려갔지. 머리끄댕이 보소. 아저씨 오늘도 왜 이러세요? 아니, 아무리 수현 선배가 형 머리끄댕이 잡았어도 똑같이 이러면 안 되지. 아나 김 PD 머리채 잡은 거 아니야. 아 그래 오해야. 내 머리가 껴서. 어휴 땜통 말고. 내가 내가. 오, 영도 보소. 분장이 따로 필요 없겠는데요. 와, 형님 너무하시네. 진짜 너무하다, 너무해. 김 PD, 우리 당분간 안 보는 게 좋겠어. 선배! 많이 보는데, 안 뜨면. 내가 누나랑 아나운서 형님이랑 아까 머리 제일에 휘어잡고 난리도 아니었는데, 와, 지기네. 내 말 들어! 내 말 들어! 김경표, 똑똑히 봐. 오늘 너랑 같이 갈 사람은 영철이가 아니라 바로 나야! 볼띠에 붉게 물든 단풍보소. 덥나? 시원한 물 줄까? 시완이? 시완이 왔어요? 시완이가 아니라 시원한 물 줄까 그랬다. 형, 누군가가 계속 생각나고 그 사람한테서 빛이 나는 것 같고 이거 왜 이런 거예요? Oh man, Jesus Christmas, baby! 이 누구 좋아하나? 짝사랑할 때 증상인데. 그럼 내가 임시완을? 아 그럴 리가 없어. 아니야,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어 왔나? 좀 이따 학원 가야 되는데 어디가? 김경표. 아우 내가 미쳤어? 임시완을 좋아하게? 김경표 어디 가냐고 물었잖아. 아 내가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야? 난 알아야겠어. 네가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부 다 알아야겠다고! 아 이거 봐! 어? 경표랑 시원이네?
게임방 가는 거면 당장 그만둬. 나 너 절대 못 보내니까. 아 이거 나 갈 거란 말이야.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말 들어. 위험해. 괜찮아? 정신 좀 차려봐. 김경표. 난 그런 놈 아니야. 남자가 싫어. 싫다고. 쟤는 왜 저러는 거야? 너는 괜찮아?